네,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손때라는 주제로 오늘 발언을 맡게 된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희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9월 2일로 먼저 가보고자 합니다. 인터넷 탐사보도 매체 뉴스버스가 새로운 사실을 국민들 앞에 밝혀냈습니다. 작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이 민주개혁 인사들을 상대로 고발을 하라고 국힘당에게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 국민들 앞에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었고요. 그런 가운데 자당에 같은 대선 후보들조차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윤석열 후보는 정치 인생에서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구원투수가 나타났는데 바로 그자가 조선일보였습니다. 조선일보가 윤 후보에게 던져줬던 동아줄, 바로 대장동 사건이었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이 맨 처음에 보도가 됐던 건 바로 8월 31일 경기 경제신문이라는 한 지방지에서부터였습니다. 9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그 어떤 주요 일간지도 보도를 안 하다가 조선일보가 덥석 물고 나니까 갑자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보도량이 급격히 치솟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촌극이 또 하나 있었으니 조선일보가 가짜뉴스까지 살포를 했단 사실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취직을 했다는 가짜뉴스를 내보내놓고 그저 말 한마디 던져놓고 자기는 아무런 죄 짓지 않았노라 행동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파렴치함을 보면서 왜 언론개혁이 중요한가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고발 사주 사건,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를 농단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각종 망언, 그리고 손바닥에 그렸던 왕자를 통해서 불거졌던 무속신앙 논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설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시작되었던 기본소득 논의까지 전부 다 대장동 사건에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조선일보가 기획하고 행동 대장으로 국힘당이 나서는 프레임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전환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자신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유지하려는 이들의 이런 추악한 행보는 실은 5년 전 똑같은 10월에도 있었습니다. 5년 전 10월에 이제 뒤에 보신 인물들이 박근혜와 최순실이죠. 최순실이 비선실세다라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이 당신 새누리당이었죠. 질에 겁을 먹고 새로운 프레임 전환을 시도합니다. 그들이 시도했던 프레임 전환, 바로 종북몰이었습니다. 그 당시 발간되었던 송민순 회고록을 짜깁기해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적들과 내통했다라는 아주 파렴치한 언사들을 계속해서 언론들을 통해 도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10월 15일까지만 하더라도 최순실에 대한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잠시나마 송민순 회고록이 이를 덮는 효과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죠. 끝내는 며칠 뒤에 촛불혁명이 일어났고 부당한 박근혜 정권은 탄핵되었습니다. 적폐 세력이 이런 식으로 프레임 전환을 하고 여론 조작을 하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사례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김학의라고 할수 있겠죠. 특수 강간범인 김학의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서 검찰이 김학의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신청을 했고 이것이 통과가 돼서 김학의의 도주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이 손을 잡고 이런 출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김학의는 어느샌가 피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여 년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겹게 싸워오셨던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의원을 향한 적폐 세력들,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한 공격이 작년 5월 아주 거세게 벌어졌고, 지금도 수요 시위를 향한 토착 왜구들의 공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비교적 최근의 유형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물타기, 감추기, 바꿔치기입니다. 고발 사주 사건이 터지니까 실은 제보 사주다라면서 물타기를 하고, 그러더니 대장동 사건을 터뜨려서 고발 사주 사건을 덮는 감추기를 하고,
그러다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이제는 검찰의 공소사실뿐만인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와서 다시금 화제를 윤미향 의원에게 돌리고 국민들의 분노를 민주개혁 진영으로 바꾸려는 중상모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기득권 카르텔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론 조작을 하고 프레임 전환을 하는 세력들을 내부자들이라고 우리는 부르곤 합니다. 지난 우리 역사를 둘러보면 정말 많은 내부자들이 존재했는데요. 이승만 정권 시기에는 경찰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군부, 그리고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관이 이런 내부자들의 주역을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를 계승했던 게 바로 검찰이었죠. 이런 검찰에 대한 개혁 시도, 어떤 식으로 저들이 좌절시키려고 했는지, 얼마나 저들이 잔인한 자들인지 우리는 2년 전에 똑똑히 보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를 향한 조선일보 검찰의 마녀사냥이 연일 이어졌고 우리는 그에 분노했고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로써 내부자들의 새로운 교체가 또 발생하게 됐습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더니 수백만의 국민들이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촛불을 들고 이들의 난동을, 쿠데타 음모를 분쇄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윤석열이 이렇게 국힘당으로 도망치기도 했었죠. 내부자들의 주역이던 검찰이 지나간 자리, 이제는 언론이 들어서게 됩니다. 언론이 내부자들의 주역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는 것은 최근 윤석열 캠프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윤석열 후보가 바로 어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검찰이 이대로 가면 이재명 캠프 서초동 지부라는 말까지 듣게 생겼다. 자신의 본가를 이렇게 공격할 거라고는 저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을 불신하고 검찰을 공격하고 더 이상 검찰이 적폐 세력들의 핵심, 직접 전략을 짜고 기획을 내세우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10월 3일. 그 다음은 10월 3일 윤석열 캠프의 이상일 공보실장의 발언입니다. 검경 수사와 별개로 언론은 유동규 위선을 철저히 파헤칠 것, 이재명 후보가 게이트의 정점임을 짐작케 하는 충격적 사실들도 언론 취재로 드러날 것. 언론. 이제는 언론이 적폐의 사령관이 됐습니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다가오는 20대 대선에서 적폐 세력의 총사령부 역할을 자처하면서 다가오는 20대 대선은 민주개혁 세력과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한 언론 적폐의 전면전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 가운데 다행스러운 소식이 있으니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후보께서 정면 돌파를 선언한 가운데 민주시민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저들이 저희를 사람으로 생각하지를 않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을 때 대화나 협치는 불가능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린 너무나 많은 피눈물을 흘렸고 이제는 그 피눈물을 끊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듭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스 조작에 대한 책임 추궁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문으로 계란판을 만들고 그 계란판으로 신문을 만들어서 부스를 부풀리는 조작을 하고 그를 통해서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착복했던 이들을 열심히 추궁을 해서 다시 그 정부 보조금을 환수한 다음에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저들에게 망신을, 진짜 잘못에 대한 뉘우침을 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가짜뉴스 처벌법, 언론중재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조선일보와 같은 미꾸라지가 우리의 소중한 공론장을 해치도록, 더럽히도록 놔두어서는 안 되겠죠. 마지막은 족벌 언론 조선일보에 대한 비리 의혹을 엄중히 수사하는 것입니다. 똥 묻은 개가 깨끗한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짖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를 가만히 두는 것은 도리에 안 맞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국 언론, 폐륜 언론, 유사 언론, 찌라시, 기레기 집단, 이런 끔찍한 적폐를 더는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곧 있으면은 촛불혁명 5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진정한 정의, 민주, 공정이 바로 서는 세상을 위해서 그 추운 겨울, 차가운 광장을 촛불로 밝혔던 시민들의 그 모습 하나하나를 저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하루빨리 20대 대선에서 우리 민주개혁세력이 단결을 하고 그를 통해서 적폐언론 조선일보를 제압하고 그를 통해서 대선에서 승리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하루빨리 건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대학생들도 그 자리에서 함께하면서 계속 목소리 높이고 열심히 행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